네, 2부에서는 사전에 논의된 서너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집중적인 패널 토의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객석으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새롭게 함께해 주실 패널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는 건국대학교 융합인재학부의 우정헌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SBS의 기상전문 기자인 정구희 기자님이십니다. 네, 우정헌 교수님과 정구희 기자님 두 분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 환경 전공으로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기 환경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공학 쪽에 일을 하다 보면 이 대부분의 이제 오염물질이 어떻게 배출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그 관심을 조금 더 그 사람을 보호하는 쪽으로 미세먼지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쪽으로 관리를 하는 쪽으로 이제 옮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오는 배출 물질을 처리하는 것보다 이것을 잘 계획해 갖고 나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에 그쪽에 연구를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쓰는 에너지라든지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화석 연료 같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고요. 그럼 또 그 에너지를 쓰게 되는 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융합적인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훌륭한 과학자분들하고 같이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정구희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저 SBS 정구희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SBS에서 기상청이랑 미래창조과학부 출입을 담당하고 있고요. SBS에서 과학 관련된 보도들도 주로 제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제인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기상청에서 날씨가 미세먼지와 또 빠질 수 없이 깊게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3년째 미세먼지 취재를 담당했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패널분들 직업도 사실은 좀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이따 질문 시간에 직업과 관련한 질문을 던져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패널 토의가 어느 때보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박록진 교수님께서 오늘 강연 중에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고등어와 경유차 등을 다뤄주셨는데요. 사실 미세먼지 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중국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중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정구희 기자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로부터 영향을 받나요? 일단 가장 관심을 가지실 부분이 그러면 미세먼지가 도대체 우리나라 책임인 거냐, 중국 책임인 거냐 이런 것들을 질문해 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환경부 발표 자료를 보면 환경부에서 뭐라고 공지를 하냐면 미세먼지의 30에서 50%는 중국에서 왔고 50에서 70%는 우리나라가 배출했다 이렇게 그 표시를 해놓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영향이 좀 더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계속 질문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맑은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가 높은 날 우리가 숨이 막힌다고 하고 또 호흡기 질환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날에는 과연 그런 미세먼지가 다 우리나라에서 온 거냐? 근데 환경부는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답을 달아놨습니다. 이제 100마이크로그램 이상이 넘는 고농도 환경에서는 미세먼지의 영향이 중국이 60에서 80%로 보인다. 근데 정확히 중국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고요. 사실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자료가 거의 없는 북한에서까지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 이제 학자분들의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미세먼지는 확실히 봄이나 겨울철에 중국의 산동반도나 아니면 남쪽 해안 지방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확실히 높게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가 이제 국외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대부분은 그래도 중국 거지 않느냐. 기자들은 지금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우정헌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중국의 대기 환경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한국에 있는 우리가 중국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뭐 중국은 부동의 배출 1위 국가고요. 전 세계적으로요. 불행히도 우리의 풍상 방향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따져보면 초미세먼지 또는 미세먼지로 따져보면 배출로 따졌을 때 우리의 한 150배 정도의 배출 양을 가지고 있고요. 미세먼지의 전구물질 그러니까
대기 중으로 배출돼가지고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아까 박록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체상 물질의 경우에도 한 50에서 80배 정도를 배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정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한 50% 정도의 기여는 좀 더 조금 다행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이란 나라가 그 수만 배출로 인해서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주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제 중국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 중국의 베이징 주재의 미국 대사관에서 측정한 초미세먼지의 농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고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박록진 교수님 발표 자료에서 약간 훔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박록진 교수님 발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한 20에서 30 마이크로그램 퍼 입방미터 정도의 농도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80에서 100 마이크로그램 정도입니다. 한 우리보다 4배, 5배 정도가 되고요. 요 그래프 선을 점을 따라가 보시면 요것은 이제 각각의 시간별 최고치입니다. 보면 거의 100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울 시민에 비해서 베이징 시민은 한 4배에서 5배 정도의 더 큰 오염을 받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요 근래에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국의 국민을 위해서 하다 보면 사실 우리도 거기에 어떤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혹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다른 원인 같은 게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제가 한 번 더 좀 대답을 하면요. 일단 중국에서 영향은 크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여야 되는 거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6월 3일 날 환경부가 대책 발표를 했을 때 우리나라 전국으로 보면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업장이라고 환경부가 명시를 했거든요. 사업장이라고 하면 쉽게 안 와닿을 텐데 우리 대기업, 중소기업 공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도 화력발전소에서 미세먼지가 넘어와서 우리 수도권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잖아요. 근데 충남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제철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10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철 공장이 있고 거기 그리고 뭐 그 외에 다른 대기업들이 가진 화학공장, 섬유화학공장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만 봤을 때는 확실히 언론에서도 계속 제기했었던 경유차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많은 건 사실인데 전국 단위에서 보면 공장 문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박록진 교수님이나 우정원 교수님께서는 다른 원인 있으실까요? 제가 하나 그 중국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제로 뭐 중국의 영향이 얼마냐 그걸 수치적으로 항상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그 숫자가 의미가 항상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높은 해는 뭐 50에서 70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만 일례로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영향이 좀 더 상대적으로 적었거든요. 이게 중국의 배출이 줄어서라기보다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기상 환경이나 또는 기후 환경이 바뀌어서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시사하는 점은 우리가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단지 우리가 누구를 뭐 포인트핑거 해가지고 중국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거나 또는 우리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만 하거나 이렇게 이런 어떤 극단적인 정책을 펴기보다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감시하고 관측하고 또 거기에 맞게끔 효율적인 대책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저희가 어떤 오염 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처음에 접근하는 것이 이제 배출이 얼마나 나오느냐, 배출에 대한 기여도에 그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어떤 배출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지만 또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농도에 대한 기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피해를 보는 호흡하는 공기에 대한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의 기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또 그 어떤 연구나 생각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또 그 다음에 걱정해야 될 문제는 그럼 이 하나하나가 아까 보여주신 여러 가지 어떤 조성이나 어떤 독성에 의해서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질량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물질의 독성이 크다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젤 차에서 나오는 먼지가 양적으로 설령 적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농도에 또 기여를 하고 그 농도가 다시 우리의 독성에 더 많은 기여를 한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고민의 축을 옮겨가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세먼지의 원인이 단 한 가지가 아니라 정말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제는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걸로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에서는요, 미세먼지의 대책이 중요한가, 연구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정현 교수님 아까에 따르면 63 미세먼지 특별 대책 등의 2020년까지 약 5조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미세먼지의 생성과 역량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성이 큰 와중에 이렇게 큰 예산을 이렇게 성급하게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5조면 꽤 큰 금액이잖아요. 어디에 쓰이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로 이제 자동차 부분에 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5조의 한 80% 정도는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충전소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어떤 노후된 디젤 차를 조기 폐차시키고 하는 그런 정책들에 쓰이고요. 사실 5조라는 비용은 굉장히 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박록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가 지금 쏘아올리려고 하는 정지궤도 환경 위성 사업이 한 2천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5조면 5년 동안에 5조니까 1년에 1조씩이라고 하면 매년 그 위성이 5개씩 25개가 올라갈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상한 데다가 잘못해서 그런 비용들을 쓴다면 굉장히 많은 어떤 국고의 낭비나 세금의 혈세의 낭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이해하고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우정은 교수님하고 박록진 교수님 두 분 다 과학자이신 동시에 이제 연구자신데요. 우정은 교수님은 주로 과학 정책에 대해 연구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박록진 교수님께서는 좀 더 현장에서 연구를 하시는 입장에서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정책은 필요합니다. 뭔가 액션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걸 효율적으로 쓰는 거랑 효율적으로 쓰지 않는 거랑 나중에 결과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갖다 보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한반도에 있는 미세먼지에 기여하는 원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섣불리 아주 그 플렉서블하지 않고 하드한,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그걸 쭉 5년간 해버리면 나중에 효율성은 엄청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정책은 만들고 뭔가 액션을 해야 되지만 끊임없이 과학적인 이해도 병행해가지고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 족족 그거를 정책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의 환경정책은 이런 유연성은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나아가서 또 과학적 이해를 하려고 하는 시도도 제가 뭐 과학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희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충분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이해에 들어가는 돈도 좀 어느 정도는 증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혹시 정구희 기자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아까 말했던 그 5조 원 사업비 가운데 한 4조 원 정도는 다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현장에 나갔던 기자들도 왜 사업장에서 41%가 배출되는데 4조 원이나 자동차에 쓰냐 물었더니 그거는 뭐 정부 예산이 드는 게 아니라 기업 규제는 강화할 방안이다 이렇게 당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기업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산업에도 손을 대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중국에서도 DPF 사업을 하겠다고 환경부가 그 당시에 말을 했어요. DPF가 뭐냐면 우리 지금 경유차에서 매연이 엄청나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중국 사람들은 잘 안 해요. 아직 법적 근거도 부족하고
그리고 대형 덤프트럭 같은 데 부착하려는 시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걸 해주면 안 되겠느냐, 연구가 됐던 예산이 지원됐던. 근데 그 당시에도 예산을 어디서 확보할 거냐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국외적으로도 우리가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뒷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그 고등어랑 삼겹살이 굉장히 많이 기사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 기사가 나온 배경에서도 아까 말씀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내 대기 환경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 당시 고등어 보도자료를 내면서 했던 얘기가 가장 많이 실내 환경을 해치는 게 1위가 고등어, 2위가 삼겹살이다 이렇게 자료를 냈었어요. 근데 이제 환경부가 발표한 대책에 실제로 고기구이집에도 이제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방법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사실 뭐 어느 정도는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시긴 틀린 말은 아니죠. 예, 네. 바깥으로 배출하는 먼지는 없다고 했지만 환경부는 고기구이집도 너네도 문제가 있는 건 맞다. 양은 5%밖에 안 되지만 이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한 방면으로 시도를 해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이 정책적으로 잘 분배된 거냐 아니냐, 이거는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가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면서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사실 그 박록진 교수님 강연에서도 잠시 언급이 됐었는데요. 올 봄에 그 시야가 엄청 뿌연 날에 정부가 미세먼지 수치가 보통이라고 발표를 해서 좀 시끌벅적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생겨나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예보가 잘못된 것인지 정국희 기자님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도 아까 그 교수님께서 강연 중에 있었던 그 시정 문제에 관해서도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다고 해서 시정과 반드시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하늘은 그렇게 답답하지 않은 날도 있고 반대로 하늘은 엄청 답답한데 미세먼지 자체는 별로 없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건 사실 환경부가 공개하고 있는 지금 데이터 자체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정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미세먼지 예보는 전날 확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바로 당일날 확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바로 전날 특히 보고 아 내일 미세먼지가 나쁘다 이렇게 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주로 미세먼지 예보를 보시는 건데 환경부가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는 한 85% 정도 됩니다. 예보 정확도는.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맑은 날까지 포함한 예보 정확도는 사실 국민들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 나쁘다고 했을 때 이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환경부가 지금 고농도 사례 100마이크로그램이 넘어가는 고농도 사례에서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는 65% 수준이다라고 이제 작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미세먼지가 어디서 배출되는지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보 모델이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예보 정확도가 국민 이제의 만족을 이제 채워줄 수 있을 만큼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혹시 두 분 교수님도 네 그 대기질 예보의 그 부정확성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저도 공감하고요. 하지만 거기에 이제 정규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이제 덧붙이다 보면 실제로 이 대기질 예보를 할 때 우리가 고려하는 사항들은 뭐냐면 얼마나 배출이 되는지, 그다음에 그 배출된 그 재료들이 어떻게 미세먼지를 만들고 그 미세먼지가 또 어떻게 공기 중에 섞이는지, 그래서 세 가지의 아주 불확실한 팩터들을 저희가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배출이라는 건 엄청나게 부정확한 어떤 자료를 사실 우리가 핸들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 데도 우리가 배출을 갖다 추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디로 얼마만큼 가서 연료를 얼마나 썼다 이런 그 퓨얼이 얼마만큼 사용됐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배출을 추정하지만 실제로는 똑같이 우리가 연료를 쓰더라도 운전하는 습관에 따라서 배출량이 엄청 달라지거든요. 여러분이 뭐 급가속하고 급제동하면 훨씬 더 질소화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출량에 관련된 불확실성도 엄청 크고요.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미세먼지를 만드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 제가 이미 강연 때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게 섞이는 게 바로 기상 조건에 의한 그 섞임이 그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기상 조건을 갖다 모의하는 불확실성도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예보가 또 정확하지 않거든요.
또 하나는 이런 기상 조건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또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대기질 예보하는 예보 모델이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갖다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은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꼭 그쪽을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두 번째는 그래서 뭐 어떤 게 필요하냐면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맞는 그런 대기질 예보 시스템이 개발이 돼가지고 우리가 최선의 어떤 그 포캐스트 스킬을 갖다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따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저 예보 쪽에서 사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배출 쪽이고요. 박록진 교수님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했는데 항상 뭐가 잘못되면 저를 비난하십니다. 아니죠. 배출 자료를 비난했죠. 그래서 요 근래 이제 저희가 상당히 발전된 과학에 힘을 빌어서 저희 시도하고 있는 그런 일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면 요 뒤에 보시다시피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이제 지도입니다. 10년 동안 인공위성에서 관측한 그 미세먼지 전구 물질인 그러니까 그 생성하는 물질인 질소 산화물의 농도고요. 그래서 위성에서 실제로 관측을 해 보니까 중국에 보시면 여기 북경하고 상해 그리고 홍콩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의 서울 이런 지역들은 10년 동안 NOx가 계속 그러니까 질소 산화물이 계속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중국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대한 특별 대책을 수립하듯이 중국의 저 세 개의 메이저 지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환경 정책을 펴고 있고요. 우리가 5조를 투입할 때 거기는 300조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와서 그 정책이 드라이브한 정책이 그 끌고 나가는 그 배출의 감소가 저렇게 위성에서 나타나는 농도의 감소로 보여지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 주변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를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하면 주변 지역으로 오염이 그러니까 배출이 퍼져나가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필연적인 오염 배출은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어떤 정책과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은 우리가 아직 배출 인벤토리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아직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저런 인공위성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최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은 따라가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을 발전된 과학으로 채우는 그런 그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희망적으로 더 나아질 가능성은 뭐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뭐 언제나 불확실성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예보가 중요하고 또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한 정책 이 수립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토의 주제는요. 오늘 강연 제목하고 정말 관련이 있는데요. 강연 제목이 미세먼지는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까잖아요. 강연 중에 재밌는 내용이 잠깐 나왔어요. 지난주에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패널 토의 시간에 열띤 토론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구 온난화. 바로 미세먼지가 이 지구 온난화를 막는데 착한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분들도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지난 3월 달에 중국이랑 프랑스가 같이 연구한 논문이 네이처에 실린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중국에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를 정도 배출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대로 하면 인간이 인위적으로 배출한 지구 온실가스는 중국이 30%를 배출했으니까 온난화의 30%도 중국이 기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세먼지가 온난화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워낙 커서 그 효과까지 고려한 논문이 이제 연구가 됐고 그게 이제 네이처에 실린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인지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가 3 정도의 지구 온난화로 에너지 영향을 받는다면 중국에서 0.29 정도 그러니까 딱 10분의 1만큼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논문이 결론 냈거든요. 그게 뭐냐면 중국에서 내뱉는 스모그나 아니면 그 오염 물질들이 워낙 많아서 그게 주는 태양의 반사 효과 또 비가 되어서 내리는 효과 등이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중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구 온난화에 엄청난 배출량을 기여하지만 온난화 자체에 기여도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런 논문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아무래도 중국 연구팀이 껴 있으니까 이제 중국 입장을 좀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실가스로 미친 영향이 좀 작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논문이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뭐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더 최악의 논문인 거죠. 미세먼지를 이렇게 많이 배출하고 있으니 우리가 옆에서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느냐. 실제로 온난화는 저 같은 일반 시민이 느끼기에는 천천히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피해가 있을 걸 생각하지 않는데, 미세먼지 자체는 워낙 피해가 심각하고 그게 눈으로도 보이고 그날 아침에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뭐 이 미세먼지가 우리한테 도움을 준다, 이렇게 좋은 물질일 것 같다라고 표현하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온난화 또는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많은 부분 이 배출된 물질이 과연 지구를 따뜻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시원하게 만드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기오염 미세먼지의 문제는 여기서 배출된 물질이 얼마나 우리한테 건강에 피해를 주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배출된 물질이 아까 박록진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여러 가지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 2차 먼지가 되기도 하고 1차 먼지가 그냥 1차 먼지로 존재하기도 할 때 그 먼지의 색깔이 까만색이냐 하얀색에 가깝느냐에 따라서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다 악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동시에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대기 환경과 기후변화를 동시에 어떻게 고려하는 것이 가능할까, 또는 그렇다면 무엇부터, 그럼 당연히 검댕부터 줄여야 되겠죠. 까맣고 이 인체 위해도가 큰 나쁜 물질부터 줄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좀 더 현명한 저감 정책, 뭐 저감 대책,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돼서 활용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연구들이 이제 새롭게 태동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보고자 하는 그런 분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착한 역할이라는 데서 착한에 대해서도 저도 좀 동의하기는 약간 어렵고요. 하지만 그 역할이 반대적으로 시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원치는 않았지만 이 중국에서 나온 미세먼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반사를 시켜서 동아시아를 조금 더 덜 따뜻하게, 그러니까 기후변화로부터 조금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 정부도 자기 나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미세먼지를 급격하게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중국도 상당 부분 미세먼지를 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는 한번 나오면 거의 100년 이상을 갖다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꿔 생각해보면 곧 미세먼지 농도가 중국에서 줄어들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온난화보다는 훨씬 더 큰 상태의 온난화가 동아시아에 또는 전 지구에 닥칠지도 모른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점까지 우리가 고려해가지고 좀 더 미래에 닥칠 변화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게 좀 더 현명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네. 네, 정말 그 기후변화라는 게 많은 요인들이 개입돼 있다 보니까 미세먼지도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정말 신기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강연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결론은 미세먼지는 지구 환경에 좋은 환경도 준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네. 그럼 혹시 다른 패널 분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중에는 아까 박록진 교수님은 싫어하셨지만 착한 미세먼지도 있고 나쁜 미세먼지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아까 상당히 강조가 안 된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로 미세먼지가 구름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의 순환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역할까지는 우리가 나쁘다고 도외시할 수는 없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